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함께 네, 오늘 성직자 교육에서 기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영원한 아시기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부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믿는 이들의 영광이시며 의로운 이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세상을 떠난 하느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부시어 부활의 신비를 믿는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겨둔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나는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이면서도 나는 믿었네.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의제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제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머리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머리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네, 소양노분당의 신정호 모세 신부입니다. 약 열흘 전인 10월 24일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골룸반 선교회 신부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처소인지가 소양노분당이니
교우들과 함께 기도를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돌아가신 신부님의 성함은 케빈 오록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신부님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오록 신부님은 1963년에 소품을 받고 이듬해 입국하여서 수양로 분당에 있어 2년간 보좌 신부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77년부터 2005년까지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 그 사이에 연세대학교에서 외국인 최초로 한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무려 2,000편이 넘는 한국문학을 번역하여서 외국에 소개하고 출판한 신부님은 상도 많이 받으셨고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오록 도서관을 헌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에 선종하셨고 지난주 월요일인 26일에 우리 교구 부활성당에 모셔졌습니다. 신부님께서 부활성당에 모셔지는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신부님을 배웅해드리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또 평생을 이곳에서 살다가 묻히신 신부님의 삶을 조용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볼로만 외방선교에 입대하고 사제가 되기를 준비하는 신학생 시절에 신부님은 어떤 사제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의 선교를 꿈꾸었을까요? 선교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우들과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지내겠다고 다짐을 했을까요? 젊은 나이에 소품을 받은 신부님은 수도회의 선배들에게 들어서 조금은 익숙해졌을 한국이라는 선교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선배들이 한국전쟁 중에 순교하였던 나라에서 특히 고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사목하신 소양로 군당에서 사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64년에 춘천에 오셨으니까 고 안토니오 신부님과 진 야고보 신부님, 라 파트리치오 그리고 손 프란시스코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지 불과 14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걸어오신 삶을 돌아보면 소양로에서 한국말을 배우며 교우들과 함께 지냈던 그 짧았던 인연이 평범하게 교우들과 함께하는 사제로서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평생을 공부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또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며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님이 꿈꿔왔던 사제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선교사로서 평생을 한국에서 보내셨고 마지막까지 사제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선종 후 마지막 자리로 춘천 부활성당을 선택하셨습니다. 부활성당에 가는 것을 신부님께서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록 신부님도 다른 의미에서의 순교자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교우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만나고 사람들보다는 책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였겠죠. 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종 이후에 머물고 싶은 곳으로 고향 아일랜드나 오래 지내오신 서울이 아니라 춘천을 택할 수도 있었겠죠. 아일랜드, 서울, 춘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우리들이 마지막에 도착해야 할
목적지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도 이곳 성직자 묘지를 다녀가는데 무척 계신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진묘와 가묘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곳에는 한국전쟁 중에 희생당하신 고 안토니오 진야구보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서 순교하여서 유해를 모실 수 없었던 백응만 다마소, 김규명 베네딕토, 이광재 티모테오, 손 프란시스코 신부님의 가묘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진묘와 가묘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해가 있고 없음의 차이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진묘와 가묘의 구별 없이 교구 성직자 묘역이 조성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하느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나의 육신이 북한에 묻혀있던, 아일랜드에 묻혀있던, 성직자 묘역에 묻혀있던 그 영혼은 모두 똑같이 하느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지상생활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여기에 모셔진 분들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기 예수의 성녀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위령미사 때에 바치는 감사송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오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 오니 세상에서 기다리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아직 지상 순례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먼저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과 악인이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의 중간 장소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미사 공헌을 통해 이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트리엔트 공회에서는 연옥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연옥이 존재하며 그곳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의 전국, 특히 미사 성제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들 각자가 기억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의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 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에 자주 참여하여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위령 성어를 보내면서는 더더욱 그들을 기억해야 하겠죠. 오늘 교회는 내가 기억하는 영혼들만이 아닌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래 위령의 날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의 공식 명칭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약식으로 위령의 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미사 경문을 다시 번역하면서 라틴어 본문의 수식어를 명시하여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신에 맞게 각자가 기억하는 영혼들만이 아니라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곳에 묻힌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익 주교님의 부친이신 장면 박사께서 번역하시고 소개하신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해도 우리의 기도만은 결코 속절없는 것은 아니다. 마치 한번 내린 비가 태양열로 마르기는 하지만 다시 단비가 되어 우리의 발을 적시듯이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위덕의 태양이신 하느님께로 모였다가 다시 우리에게 은총의 단비로 내린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는 결코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기억하는 영혼이 이미 하느님 곁에 계시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다른 불쌍한 영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 오늘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모두 여동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헌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나를 아는 이들과 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순례를 마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죽은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도로 하느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니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미사 안에서 올해 이곳 성직자 묘역에 묻히신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님과 허동선 마태오 신부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착한 목자로서 한생을 사셨고 또 우리 교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교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님과 허동선 마태오 신부님 그리고 이곳에 잠들어 있는 모든 성직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프레임 성인께서 임종을 앞두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이여,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형제들이 기도하러 모이거든 부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구워보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분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민족들을 돌아보시어 남북이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며 세계 정세에 흔들리지 않을 신뢰를 쌓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어 그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설립 100주년을 맞는 중림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은총의 100년, 계승의 100년, 영광의 100년을 외치는 저희 본당 신앙인들이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세상의 죄를 보속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빛나는 모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세상을 떠난 하느님의 종들을 몸소 세례의 물로 씻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으니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비추리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과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함의 승이시옵니다. 하늘과 어머니, 성령의 성이 예수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일을 위하여 흘립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늘이 초가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흠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루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사제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례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하루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궁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여, 대주의 본대로 성과 아래 보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천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성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귀하게 주님을 모시게 앞당시 하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죄의 영혼이 고름하리라. 주님, 당신은 자애로우시니 당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어떻게 부활하신 외아드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청하오니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이 파스카의 신비로 깨끗해지고 훗날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저달사항 있습니다. 예, 교우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교황성 내사성에서 교령이 내려왔는데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교우들이 미사 참례와 묘지 방문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대사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을 1일에서 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에 한해서 11월 의정성을 한 달간 전대사를 양도할 수 있는 그 전대사 요건을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당 신부님들 통해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간구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사 후 이어서 바로 연도가 있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